왔다와 서신이 왔답니다. 왔다는 속초 대포항인 청초에 출발했어. 영당호까지 가는 속초 해변의 길을 드라이브 해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카페 거리가 있는 속초 해변 낭만의 거리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살롱도 해변입니다. 청초에 출발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는 바다와 호수를 이어주는 설악대교와 금강대교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빨간 다리가 바로 설악대교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장관입니다. 바다와 호수를 이어줍니다. 아, 멋지네요. 이 길을 드라이브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보는 모습도 아름답고 낮에도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금강대교가 그 아쉬움을 마저 싹 날려줍니다. 멋진 금강대교를 지나서 속초의 아바이 마을과 속초 수산시장을 지나서 오늘 가고자 하는 영당호 앞 속초 해변까지 쭉 드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오른쪽에 수산시장이 나옵니다. 속초에는 숲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여름과 겨울의 낭만의 그리, 젊음의 그리, 먹거리의 그리, 볼거리의 그리입니다. 왼편이 아바이 마을이고 오른쪽이 속초 수산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해변으로 곧장 달려가겠습니다. 해변에 가면은 바로 낭만과 카페와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초 해변으로 왔습니다. 쭉 드라이브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길은 대포항에서 쭉 출발해서 영당호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해변의 도로를 쭉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에 가고 있습니다. 아, 드라이브 하기 정말 좋습니다. 오른쪽이 바로 바다입니다. 중간중간에 쉬어서 가면서 낭만의 거리를 젊은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멋진 카페 거리가 있는 속초 해변의 살롱드 해변까지 왔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바로 저기가 영랑호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속초 해변 거리입니다. 젊은이들의 걸음이 보입니다. 살롱드 해변 2층에서 내려보는 아름다운 속초의 카페 거리입니다. 차 한잔 시켜놓고 바다와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카페의 거리에서 차를 먹고 있습니다. 살롱드 해변에서 바라보는 속초 해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에메랄드 빛 그대로 비춰지는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의 그림자가 바다에 드리웁니다. 직접 바다로 가지 않을 수가 없죠. 들어가서 저희 그림자를 바다에 묻어봅니다. 파도가 치고 에메랄드 빛의 환상적인 바다의 내음이 저희 코를 찌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추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름과 젊음과 카페와 바다와 파도와 모래사장이 있는 속초. 오늘은 속초 대포항 청초에서 출발해서 영랑호까지 쭉 가는 속초의 아름다운 도심거리와 속초 해변에 있는 아름다운
바다 앞에서 차 한 잔을 하면서 낭만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아름다운 바다의 에메랄드 빛에 취해버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